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K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저희가 간만에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네. 리뷰를 찍어볼까 해요. 네. 오늘은 왜냐하면 굉장히 그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빡빡빡하게 맨날 네. 그 막 음질이 어떻네 뭐 이런 얘기들만 하니까 네. 좀 숨 막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오늘의 제품은 좀 이런 곳에 왠지 나와서 이렇게 좀 아메리카노 한잔 하면서 리뷰를 해야 할 것 같은 여유있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드디어 왔습니다. 에어팟 프로. 어제 왔습니다. 어제. 야, 다른 사람들은 진짜 빨리 어떻게 구했는지 정말 빨리 사시더라고요. 저도 이게 출시된 날 거의 바로 샀거든요. 출시되자마자? 되자마자 바로 사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배대지를 통해서 몰테이를 거쳐가지고 저한테 오는 데까지 주말도 있고 했었으니까 한 3, 4일 정도 걸렸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막 이틀 후에 막 리뷰를 올리고 막 이래.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다녀오셨나 봐요. 아니 아, 좀 궁금해요. 비결이 뭔지. 막 홍콩 이런 데 가서 사오는 건가? 아, 저희가 아무래도 방송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노력하세요. 에어팟이 나온다면 말이야. 다음날 애플스토어 앞에 가가지고 홍콩 가서 줄을 서야지.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안 살려고 그랬어요. 리뷰 아니면 안 샀을 물건이야. 저는 왜냐면 기존에 에어팟 1, 2도 샀지만 통화 음질 말고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쓸데없이 비싸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해서 에어팟의 대체품을 찾는 데 좀 더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남들 또 많이 쓴다니까 또 쓰기 싫은 것도 있고. 근데 그 또 통화 품질이 또 넘사벽이잖아요. 그래요. 저도 에어팟을 쓰는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통화 품질은 정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제품이. 저희 이제 길 다니다가 업무용 전화 같은 거 받을 때 이렇게 음악 듣고 있다가 통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에어팟 네. 외에 다른 제품들은 사람들이 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이런 얘기들을 꼭 해요. 그쵸, 아무리 이제 음질이 좋은 제품들도 근데 네. 에어팟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어. 그냥 전화로 통화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통화 음질. 프로에서도 거의 뭐 그게 지켜졌기를 바라긴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약간 짧아졌잖아요. 아, 네네. 어떤 분들은 요 길이가 네. 길쭉하게 나왔으니까 음질이 좋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에 들어가 있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좋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마이크가 이제 3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에어팟 시리즈는 네. 노이즈 캔슬링을 위한 마이크까지. 네. 근데 이번에는 과연 길이가 조금 짧아진 만큼 그것도 괜찮을지 잘 모르겠어요. 길이가 짧아지면 그 노이즈 캔슬링을 위한 연산도 더 빨라져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음파가 도달하기 전에 네. 이제 그걸 처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 잘 지켜졌을지 모르겠고 그리고 오늘 리뷰는 뭐 다른 잡다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기능이나 뭐 이런 얘기는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고 저희한테 기대하는 부분은 결국은 뭐 음질. 그렇죠. 음질 좋아요? 네, 음질 좋아요? 뭐 노캔 좋아요?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구매를 할 만한가 아닌가 판단을 내리는데 참고가 되시는 그런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짧게. 추우니까 그리고 네. 오늘 날이 되게 춥습니다. 하필 춥네요. 예. 추워 보여? 입술이 좀 아, 떨리고 있어요? 예, 추워요. 코도 살짝 빨개지셨어요. 하필이면 이제 오늘 야외 촬영 잡은 날 추워져가지고 아 춥습니다. 빨리 하고 들어갑시다. 와 언박싱이다. 언박싱하겠습니다. 언박싱. 와 충전 돼 있겠죠? 추워서 손이 떨려요. 네, 덜덜 떨리고 계시네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옆으로 넓적하게 바뀌었죠. 그러게요. 조금 이렇게 보시면 실리콘 팁. 네네. 모양은 멋지다. 기존 에어팟보다 조금 더 프로 같은 기분은 나네요? 그러네요. 전작에 비해서 확실히. 야! 마이크 구멍이 없어졌다? 어? 마이크가 그게요? 어디로 가는 거지? 이 떼야 되나? 마이크 구멍 떼야 되나? 아! 미세하게 이런 건가? 아! 아! 있어. 네. 와... 정말 제조 기술이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페어링 합시다. 외계인 얼굴 같이. 예? 플랜치 대 좀비의 그 식물 같이 생겼죠?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오늘의 추천곡 뭘로 할까요, 오늘은? 저는 최근에 들은 곡 중에 케샤의 레이징 헬을 들어봅니다. 케샤의 레이징 헬. 예. 왠지 들어본 듯한 느낌인데. 데자뷰인가요? 에어팟 프로도 넌 진짜 너무 쉽게 속는 거 아니냐? 에어팟 프로도 꼭 써본 듯한 느낌이 나네요. 나는 솔직히 안 속을 줄 알았어. 그걸 속냐? 이제 다시는 안 속을 줄 알았어. 들어보시죠. 유튜브 뮤직에만 있네요. 왜? 우와, 들어보세요. 왜? 좋아?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사기치는 거 아니야? 불신사회. 어,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아, 진짜. 아.
야. 어? 완전 달라. 에어팟하고 완전 달라. 완전 다른. 소리 경향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 그치? 에이. 다른 거 제 추천곡으로 한번 에이. 체크 더 해볼게요. 어? 야, 일단 음악을 지금 안 틀고 에이. 꼈는데 노켄 장난 아니죠? 아, 극찬할 만하네. 목소리는 잘 들려요? 아니죠. 노켄이 되니까 목소리도 많이 얇아져서 들어오죠. 일단은 뭐 음질 평가 먼저. 우리는 좀 촬영을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음질 얘기하다가 노켄 얘기하다가 중구난방으로 음질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닉 요나스하고 로빈 슐츠의 Right Now라는 노래를 듣겠습니다. 이거 들어봐. 이야. 이야. 진짜. 갑자기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달라. 완전 다른데요? 하나만 네. 더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제 사운드 밸런스나 이런 건 들었는데 그 좀 복잡한 노래 해상도 체크를 좀 할 수 있네. 해보고 싶어요. 오랜만에 백투게더 한번 들읍시다. 아, 백투게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갑자기 좀 당황스러운데? 생각했던 게 아닌데? 저도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계속 들어. 약간 하이 쪽 체크하고 싶은데 골드프라 라켓.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좋아하세요? 사실은 저는 골드프라 그 라켓 있는 앨범이 제일 좋아요. 저도 이 앨범 되게 좋아해요. 네. 다른 앨범은 음악이 제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라켓은 근데 왜 들어보자고 한 거야? 약간 저는 이 곡의 그런 공간감도 되게 좀 좋고 그래가지고 약간 신스팝적인 뭐 그런 소리는 들어볼 만큼 들은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평가해 줍시다. 음질 평가. 드디어 애플에서 살만한 이어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가격에 대해서 좀 무뎌진 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왜냐하면 여전히 30만 원대의 이어폰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기존의 에어팟보다 10만 원을 더 줄 가치가 있느냐 그건 확실히 있습니다. 네. 있다고 봐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에어팟의 음질에는 전혀 이제 기대도 없었고 어느 부분이 좋아요 이렇게 말할 건덕지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존 에어팟은 해상도도 떨어지지 거기다가 밸런스도 약간 무너져 있어. 저음이 좀 많이 강조돼 있고 그건 오픈형이라서 네. 저음이 새는 걸 어느 정도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던가 아니면 전부터 느낀 건데 약간 그 미국 회사들의 이어폰들이 저음을 되게 좀 선호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좀 부하게 나오는 좀 이제 토종 미국 회사들 사운드 밸런스가 조금 이 저음이 좀 부하게 나오는 덩치가 되게 큰 거를 좋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 아무튼 에어팟은 그래서 음질적으로는 추천할 게 별로 없었는데 아까 첫 곡을 듣는 순간 에어팟 프로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밸런스 일단 너무 잘 잡혔고 네네. 그리고 커널형이 되면서 불필요하게 새는 느낌이나 이런 것도 다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죠. 굉장히 깔끔하면서 네. 이 깔끔한 게 왜 중요하냐면 깔끔해야만 공간감을 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뭐 좌우 분리도 혹은 뭐 정의감 이런 네. 것들을 얘기할 때 잡소리나 네. 뭐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 혹은 밖으로 새는 소리 뭐 이런 네. 것들이 많아지면 이게 잡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에어팟 프로는 굉장히 깔끔하게 딱 잡힌 소리가 나요. 노켄 덕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유닛의 해상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그 30만 원대 그 코드리스 이어폰들에 비해서 뭐 부족하죠.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좌우 밸런스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상세할 수 있을 만큼의 값어치는 하지 않나. 착용감도 괜찮은 것 같고 착용감도 오히려 저도 오픈형 에어팟보다 이렇게 좀 핏이 딱 맞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더 좋았고 그리고 이제 뭐 폼팁이나 이런 것도 끼면 또 많이 달라지겠죠? 팁을 교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팁 교체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팁 교체 못해. 팁 교체는 못해. 팁 교체가 안 됩니다. 그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근데 굳이 팁을 바꾸지 않아도 기본 팁만으로 소리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아쉬운 점이 조금 있었어요. 디테일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에어팟 특유의 그 중음대역 뭉침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마지막에 들어보라고 했던 골드프라 라켓 같은 경우는 이 드럼이 빵빵 나올 때 뭉치죠. 약간 좀 뭉치는 맛이 좀 나요. 그러니까 원래도 곡이 좀 그런 스타일이기는 하지만 네네. 이게 스네어가 탕탕 치고 나올
나올 때 그 신스가 거기서 뭉쳐있어요. 거기서 조금 뭉치게 들려요. 근데 대신에 그 뭉치는 부분이 해상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은 안 드는 게 그 이전 곡 로빈식 백투게더를 들었을 때는 로빈식의 백투게더는 원래 되게 복잡한 믹스여서 분리도가 떨어지는 이어폰에서는 소스들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편인데 분리도는 꽤 괜찮았어요. 소스가 각각 잘 들려. 근데 어택이 조금 죽는 듯한 느낌은 어느 곡을 들으나 다 비슷하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0에서 한 400 언저리 그 어느 때가 살짝 이렇게 스쿱한 느낌? 근데 거기를 줄였을까? 근데 거기를 이렇게 비우면서 이제 올리면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미들이 분명히 형님 말씀하신 대로 뭉치기는 뭉쳤는데 그렇다고 이제 분리가 안 될 정도로 뭉치지는 않고 근데 이제 스네어나 이렇게 튀어나올 때 어택이 죽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이렇게 미는 힘이 조금 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수배 말은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저역을 살짝 줄여줘서 줄여줘서 잡은 것 같다. 좀 줄이면서 올라가 키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내가 아쉬운 부분은 그거보다 그 스네어나 스틱의 어택감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아마 그러면 2에서 4kHz 정도? 2에서 4kHz 정도 그러니까 중음역대를 살짝 넘어가는 부분에서 거기 밸런스가 살짝 낮게 잡혀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스틱을 이렇게 딱 때렸는데 그 딱이 나한테 정말 선명하게 딱 오는 게 아니고 살짝 둔탁하게 오죠. 조금 둔하게 와. 그런 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뭐 약간 들어갔네 뭐 나왔네 뭐 하는 이야기들은 좀 미세한 이야기들이에요. 네. 그래서 막 엄청 막 거기가 엄청 빠진 것 같아 이런 정도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컬 대역은 그냥 편안하게 잘 들리고 근데 또 여기가 지금 야외이고 노켄을 켠 상태에서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초고역이 막 그렇게 시원하게 들리거나 그런 맛은 그렇죠. 또 없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어팟의 밸런스에서 뭐 조금 어떻게 변했겠지를 생각하고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에어팟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아예 다른 제품의 사운드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커널형이 됐을 때 예상했던 부분이지만 공간감이 굉장히 좋아지기는 했어요. 굉장히 공간이 그래도 풍성하게 딱 느껴지고 에어팟 같은 경우는 그것도 굉장히 좁았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체크해본 곡들 중에서 특히 제가 두 번째 들었던 Right Now 곡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킥이 굉장히 강하면서 뒤에 리버브가 촥 깔리는 그런 스타일의 곡인데 EDM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의 곡인데 그 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듣기 좋았어요. 원래 이게 기존에 에어팟에서 들었을 때는 공간이 이렇게 안 나오고 좀 이렇게 들리는 느낌인데 에어팟 프로에서는 이게 충분히 이렇게 다 왜냐면 킥이 빵빵 때리고 있기 때문에 뒤에 리버브가 뒤쪽에 가서 받쳐줘야 네네 그렇죠. 좀 그 신나는 클럽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레퍼런스 곡 네 곡 중에서는 형님이 추천하셨던 Right Now 랑 백투게더 같은 경우 되게 더 듣기 좋았고 오히려 제가 들어보고 싶었던 캐샤의 레이징 헬이나 굴드프랍의 로켓 같은 것들은 만족감이 조금 덜한 느낌? 그런 곡들은 오히려 무슨 모니터링 이어폰이나 요즘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웨스턴 뭐 W80, 60 뭐 이런 데에서 더 맛깔나게 들 수 있는 곡들이기는 하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에어팟 프로의 사운드는 그러니까 팝적인 사운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파퓰러 뮤직들에 맞춰가지고 튜닝을 무난하게 잘했다라는 느낌 정도. 그리고 무선 이어폰들끼리의 비교로 보자면 그래도 좀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 애플은 항상 중간만 가는 주의였는데 이번에는 좀 그래도 상급 이어폰 그룹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네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가 순수하게 음질로만 따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른 회사에 20만원대에 나온 음질이다 정도로는 평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에서 가성비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많은 분들이 극찬을 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솔직히 저는 뭐 에어팟 아무리 프로라도 에어팟 가지고 그렇게 극찬을 해?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애플에 대한 제가 선입견이 있었네요. 드디어 이제 조금 살 만한 이어폰이 나온 게 아닌가. 살 겁니까? 살 것 같은데요. 살 것 같아? 네. 진짜로? 네. 왜냐면 그렇죠. 이제 다른 막강한 부가 기능이 있잖아요. 통화 품질이랑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노켄과 통화. 네. 그리고 음질도 이만하면 만족. 요만한 음질에 노켄과 통화 품질이 있으면 30몇만 원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노켄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이유는 노켄 테스트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 춥습니다. 네. 화면에는 이 추위가 담기지 않겠지만 저희는 지금 굉장히 몹시 말도 꼬여. 말도 꼬일 정도로 춥습니다. 아무튼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회장님이 색보정해가지고 제 얼굴 창백해지는 게 안 나갈 것 같아요. 아무튼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네.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어떤 것 같아요? 저 아까 잠깐 들어봤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1대1 비교를 해볼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1대1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저희가 여러 가지 정세상 네네. 리뷰를 하지 못한 이것은 무엇인지 저희도 말할 수 없는 그 물건입니다. 네네. 여러분도 어떤 제품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제품입니다. 노이즈 캔슬링 비교를 위해서 갖고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네. 이 노이즈 캔슬링. 그것도 이걸 들어보고 계시죠? 아, 네, 바로. 두 개를 이제 바로 비교해서 저 얘도 다시 한번 꽂아봐야 되겠다. 말 좀 해봐. 들리긴 들리시죠? 들리긴 들리지. 네, 얇게. 얇게 들리는 정도의 차이를 좀 들어보려고 했어요. 네. 지금 뭐 어떠세요? 저도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되게 웃기지 않아? 둘이서 나란히 노켄 이어폰을 낀 다음에 서로 대화를 하는 거야. 무슨 가족 오락관. 뭐라고? 뭐라고? 노이즈 캔슬링 켜 있는 거지 지금? 네네. 잘 꽂혀 있는 거지? 네네. 저 확실히 할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에어팟 프로와 예, 저희가 제품명을 말할 수 없는 이 제품과 노켄의 차이. 아우 진짜 추워서. 둘 다 노켄 성능은 진짜 좋아요. 와, 진짜 엄청나요. 예. 둘 다 좋아. 어느 게 뭐 더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는 없는데 예. 둘이 약간 그 결과물의 성향 차이가 좀 있어요. 조금 있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에어팟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 하이를 억누르면서 들어오는 느낌이 좀 있어. 네, 그렇죠. 하이 쪽이 더 많이 없어. 그래가지고 조금 바깥 소리가 더 먹먹하게 들려. 네네. 걸러지고 남은 소리가 에어팟은 조금 먹먹하게 들려오는 느낌이 있다면 네네. 소니 같은 경우는 그 제품 같은 경우는요 저음을 잘 눌러주는 거는 비슷해요. 저음을 잘 눌러서 그러니까 바람 소리나 아마 그 대중교통에서 나는 뭐 엔진 소음 뭐 이런 네. 것들을 잘 잡아줄 것 같긴 한데 네. 그 고음을 날려버리는 거는 택하질 않았네. 아 네네. 그래서 고음은 좀 살아있어. 고음은 살짝 그러니까 소리들이 좀 더 얇게 들리고 얇게 들리면서 뭔가 이렇게 쎄한 그 느낌이잖아요. 네. 그 쎄한 느낌이 남아있어요. 근데 에어팟은 이제 그거를 아예 커트를 해버린 것 같고 그쪽이 커트된 것 같아요. 그 제품은 이제 네. 커트를 안 해. 그런 정도 성향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진짜 너무 훌륭하네요. 둘 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엔 너무 훌륭한데 네. 문제가 근데 이렇게 노켄이 훌륭하다 보면은 길바닥에서 사용하기에 좀 위험해지는 사고의 위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켄 제품들은 대부분 노켄을 온오프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잖아요. 네네. 노켄 온오프도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도보로 어디 다니시거나 할 때는 꼭 노켄을 껐다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거나 하셨을 때만 노켄을 켜가지고 사용을 네. 하시면 되겠고 근데 진짜 꽤 괜찮다. 정말 괜찮죠. 헤드폰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헤드폰하고 사실 노켄의 끝판왕 하면은 그 회사에 또 헤드폰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워낙 그게 성능이 강력하기는 했어요. 그거는 정말 다른 세상으로 보내버렸죠. 그렇죠. 완전히 뭐 적막한 세상으로 보내버리는 IU를 완전히 그렇게 보내버리는 그런 제품이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비행기 같은 데서 효과 되게 좋았거든요. 얘네들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타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비행기 타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제작비가 그렇게까지는 제주도라도 타야 되는데 아무튼 근데 노켄 헤드폰에 비교하면 그만큼은 좀 안 나오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옆에서 네가 말하는 소리 들어오는 거나 네. 지금 바람 소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나 네. 하는 걸 생각하면 비행기 소음을 완벽하게 걸러줄 정도까지는 못 갈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비행기 같이 굉장히 강한 소음은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아무래도 헤드폰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 그런 느낌은 들고 그래도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좀 덜어줄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노켄을 키고 껐을 때 제가 이 두 가지 제품이 둘 다 좋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노켄을 키거나 껐을 때 음악을 듣는 데 있어서 그렇게 영향이 크지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저렴한 제품들은 보면 노켄을 키는 순간 음악이 같이 막 날아가기 같이 시작해요. 없어지기 시작하죠. 특히 막 그 위상이 막 뒤틀리고 저음이 날아가 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얘네들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꽤 괜찮아요. 특히 지금 여기는 많이 시끄러운 곳이라 그랬는데 조금만 더 조용한 곳에 가서 들으면 정막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리도 아주 멀쩡하게 잘 나오고.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노켄 제품은 노켄을 켜고 튜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거는 그 상황마다 들어오는 음파나 주파수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켄을 킨 상태로 튜닝한다는 거는 아무 짝에도 그 의미가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좋아야 하지만 노켄이 개입하면서도 그 사운드가 멀쩡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어야 하고 그런 게 이제 기술이죠. 결국은 노하우고 기술인 건데 그 회사와 네. 예, 애플의 이번에 신제품은 굉장히 그 기술력 면에서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애플이 언제부터 이런 게 있었지? 갑자기? 노이즈 캔슬링이요? 응. 근데 사실 이게 통품 자체도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이용한 거니까 확실히 저는 이번에도 에어팟 프로에서 노이즈 캔슬링 들어간다 그랬을 때 야, 노이즈 캔슬링 하나는 기가 막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다만 이제 음질이 이제 과연 얼만큼 더 개선이 됐거나 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커널형은 또 처음이고 하니까 네, 그렇죠. 근데 굉장히 놀라운 수준의 제품을 잘 낸 것 같습니다. 네네. 한 20만 원대로 떨어진다고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야겠죠? 우리 채널에서 힘든가요? 애플을 공동...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이 할인계의 정점 딱 찍으시는 건데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마지막으로 통화품질 테스트만 간단하게 해보고 네. 통화품질 확인만 한번 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전화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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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질 어떻습니까? 음질 어떻습니까? 오오오 그냥 바로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좀 길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스 디키입니다. 지금은 에어팟 프로 마이크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와 저런 게 막 지나가는데.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와 저런 게 막 지나가는데. 지금 요거 지나가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수화기로는 잘 안 들려요. 지금 통화 음질은 뭐 명불허전이죠. 그럼 확인된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 방금 경찰차가 이렇게 싹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사이렌 소리가 딱 들리는데 수화기 너머로는 별로 안 들려요. 그래? 네. 신기하네요. 네. 나도 녹음된 거 이따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통화 품질은 여전히 괜찮다. 네. 뭐 더 괜찮은지 덜 괜찮은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네. 에어팟 좋아하셨던 분들한테는 한층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될 수 있겠고 아 그리고 에어팟이 좀 고질적인 네. 그 불만들이 있는데요. 아, 배터리가 배터리가 한 2년쯤 지나면 많이들 좀 마탱이가 간다고 네.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배터리 교체하려고 센터 가면 되게 비싼 가격을 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느니 그냥 새 거 산다. 기존에 에어팟 1이나 2 쓰시던 분들 중에 아 이제 맛이 갈 때가 되셨으면 프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실만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방송도 여러분 에어팟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도 아 미안하다. 이숲 채널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채널도 많이 찾아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세티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